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절대망대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옆 사람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절대망대입니다. 당신이 절대망대입니다. 아멘. 네. 목사님께서 지난 강단 말씀에 내가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지금 이 순간 어떤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있는가, 내 자신을 점검해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정확한 언약이 담겨 있습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언약을 확인하시고 말씀 그대로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절대망대로 세워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절대망대로 세우실 것입니다. 네, 이 시간 그 언약 붙잡고 절대 무너지지 않는 절대망대 응답 램송 찬양드립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는 자, 절대 불가능을 얻는 자, 주의 자존심을 가진 자, 그건 너, 그건 나, 그건 나. 우리가 바로 절대 무너지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자 절대 불가능을 얻는 자 주의 자존심을 가진 자 그건 너 그건 나 우리가 바로 랜덤 주가 너와 함께 하셔 절대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 우리를 절대 무너지지 않는 절대망대로 세우셨습니다. 절대 불가능을 얻는 자 주의 자존심을 가진 자 그건 너 그건 나 우리가 바로 하시리 우리
찬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서밋 타임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하나님께 몸으로 목소리로 서밋 타임을 누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반드시 되어질 반드시 되어질 세계복의 말을 향한 언약의 여정 속에 반드시 되지 반드시 되어지 새 복의 말을 향한 언약의 여정 속에 우리를 부르신 주님 세상을 치유한 해답은 오직 한 가지 예수는 오랜만에 금요에 섰습니다. 오늘 불러내야 되겠죠. 근데 시작하기 전에 보니까 렘넌트들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왜 없지? 그래 생각했는데 시작하니까 다 와서 앉았네요. 우리 렘넌트들 앞으로 나와서 서밋타임 같이 찬양 율동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나오세요. 여기 싫다 하는 친구도 나오세요. 네. 박수! 렘넌트들 앞으로 나오세요. 아까 저 뒤에서 막 하던 친구들 나오세요. 나오세요. 그렇지. 나오세요. 오케이. 네. 친구가 안 나오면 혼자서 나와. 나오세요. 네. 나오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네, 올라오세요. 박수. 네.
때, 예, 우리 목사님께서 5분 서밋 타임을 가져라 미션을 주셨고, 이번 강단에서도 그렇게 말씀 주셨죠. 여러분, 그 언약을 여러분 가슴에 담고 몸과 목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밋 타임 다시 찬양드립니다. 우리 모르는 랩런트들은 여기 언니 누나를 보면서 하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되어질, 반드시 되어질 세계 복음화를 향한 언약의 여정 속에 우리를 부르신 주님, 세상을 치유할 해답은 오직 한 예수는 그리스도. 그의 나라와 그의 능력, 어떤 문제와 응답에도 당황하며 들뜨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 서밋타임. 하나님의 절대 언약 그 여정 속에서 반드시 되어지 세계복음화를 향한 언약의 영, 우리 렘넌트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렘넌트들 이제 돌아가 주세요. 내려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이어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해서 언약 붙잡고 박수 치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해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면 주님 꿈에 항상 관심 얻으면 우리가 절대 맘대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마음으로 죽게 나
오늘도 영적 싸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절대망대로 세우는 응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이 시간 보좌의 힘과 능력으로 나를 강건하게 하옵소서. 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과 높아진 모든 것들과 이 땅의 모든 의감에 겸노라. 진 앞에 승리를 선포합니다. 우리 그들의 싸우는 무기는 전능하신 창조의 주, 나의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가 간손 그는 간손이 모든 것을 하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 수 있지만 아무도 갈 수 없는
하지만 아무도 줄 수 없는 다 내 안에 작은 만대 그곳에 생명의 빛이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누구나 갈 수 있지만 아무도 갈 수 없는 누구나 다를 원하지만 아무도 줄 수 없는 나 내 안에 작은 맘 그곳에 생명의 빛이 주네 그 어떤 문제 속에도 창조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속에 정확한 언약을 담아주시고 오늘도 우리 자신이 절대망대로 세워지는 귀중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해달라고 우리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어력과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 다해 주시고 같이 예배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제6전도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특성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예, 우리 여 육전도에 보니까 제일 안정적이고 제일 부흥 많이 한 것 같아요. 인원이 오늘 제일 많은 숫자가 동원되었는데 정말로 인생의 내용이 그리스도가 되고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인생의 방법이 오직 성령이 되도록 우리 함께 격려의 박수로 함께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한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아멘. 오늘 저녁에는 지난 우리 렘넌트 대회 때에 영적 서밋에 서라라고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이 시대는 서밋 전쟁의 시대입니다. 먼저 여러분이 좀 알고 계셔야 될 부분들은 지금 21세기에 가장 시급한 문제 이 문제를 제대로 안다면은 우리가 도전하고 누릴 축복입니다. 21세기에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엇인가 이걸 제대로 안다면은 우리는 도전하고 누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21세기 가장 시급한 문제가 있다면은 무엇일까요? 많은 것들을 들을 수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치유 사역입니다. 우리가 치유 사역할 때에 어떤 병을 고치고 정신병을 치유하고 그것도 물론 치유 사역이지만은 치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 자체가 치유거든요. 그래서 올바른 치유 사역들이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올바른 치유 사역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아마 여러분 지금 아마 유튜브 이런 데서 계속해서 올라오는 내용들 보면요 불건전 신비주의 이런 단체에서 하는 치유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정말로 이 귀신을 쫓아내는 죽기 이런 치유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왜냐하면 진짜 올바른 치유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세상의 방법으로 치유하려고 하고 또 신비적인 방법으로 치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치유되느냐? 치유되는 것 같지만 결국 더 큰 영적인 문제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정말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올바른 치유 사역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현장 조금만 눈을 열어서 한번 보세요. 지금 길거리에도 이렇게 마음 놓고 다닐 수 없는 그런 환경과 상황들이 지금 다 되어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 눈앞에 다 보이잖아요. 멀쩡한 대낮에 성폭행을 하기 위해서 뒤에서 머리를 두드려가지고 성폭행하고요 죽이게 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앞에 먼 나라 이야기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전부 사실은 병들어 있기 때문에. 경중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모두가 병들어 있어요. 그래서 갈수록 올바른 치유 사역이 제대로 일어나야 돼요. 올바른 치유 사역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뭔가 갈급해 있기 때문에 어디든지 가가지고 뭔가 치유해준다면 달려가서 잘못된 치유로 말미암아 더 큰 문제가 가져올 줄도 모르고 그게 빠져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현장을 사실적으로 본다면 진짜 올바른 치유 사역들이 빨리 진행되어져야 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치유 우리 사역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말로 시스템들이 준비되어지고 정말로 치유 사역에 올인할 수 있는
제자들이나 오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교회가 올바른 치유사역을 손을 대지 못한다면은 이거는 큰 전도의 문들이지만은 올바른 치유사역에 대한 손을 대지 못한다면은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올바른 치유사역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게 시급한 문제예요 사실은. 두 번째입니다. 서밋사역입니다. 어떤 면에서 성공자의 그룹에, 스밋의 그룹에 있는 사람들일수록 더 빠져지는 것이 치유입니다. 더 필요한 것이 치유입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성공했다고 하는 성공자의 그룹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에게 더 필요한 것이 있다면 치유가, 올바른 치유가 더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로서도 여러분이 올바른 치유에 대한 답을 갖지 않는다면 우리 자녀들 안에 똑똑한 아이들, 재능 가진 아이들은 올바른 치유에 대한 답을 부모들이 주지 못한다면 무너질 수밖에 없고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왜 서밋사역에 대한 부분들 필요하냐? 사실은 어떤 면에서 나름대로 성공을 위해서 달려갑니다만은 성공했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가져오기 때문에 치유에 대한 정확한 답이 없기 때문에 치유에 대한 정확한 답이 없고 성공에 대한 올바른 답이 없기 때문에 갈수록 힘들어지게 돼 있어요. 왜 성공해야 될지도 모르고요.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성공에 대한 정확한 답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 결국 다 성공해놓고도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 그것뿐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사실은 뭡니까? 늘 경쟁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성공하기 위해서는 경쟁해야 합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된 응답을 받으면 경쟁이 필요 없게 돼요. 그래서 두 주 전입니까? 메시지 가운데 무경쟁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가 우리라 했어요. 무경쟁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가. 그런데 성공에 대한 올바른 답이 없으니까 모두가 흔들리게 돼 있고요. 성공하고도 무너지고요. 또 경쟁하는 세상 속에서 결국은 갈수록 경쟁해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어떻든 살아남아야 합니까? 살아남아야 하니까 여기서 오는 문제들이 뭡니까? 결국은 뭡니까? 온갖 몸부림치면서 시큰해놓고 해놓고 우울증에 빠지고요. 그리고 공황장애에 빠지고요. 뭔가 모르는 어떤 정신병에 대한 부분들에 속에 빠지고, 그래서 성공했다고 하는데, 성공을 위해서 달려왔는데 어느 날 사람 만나기 싫어요. 뭔가 밖에 나가기 두려워요. 그게 공황증 아닙니까? 그래서 집안에 들어 밖에 앉아가지고 문을 걸어 잠그고 앉아서 밖에 나가지를 못해요. 뭔가 사람 만나는 자체를 두려워해요. 나름대로 성공만 위해서 달려왔는데, 나름대로 성공했어요. 그 분야 속에서 최고로 성공한 사람인데 어느 날 찾아온 것이 뭐냐? 공황증이 쫙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너무 많다라는 사실이에요. 우울증에 빠지고 뭔가 공황장애에 시달리면서 결국 중독에 빠지고요. 약물 중독 이런 데 빠지면서 자기도 원치 않게 성공한 부분들 가지고 뭔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중독에 빠지는 겁니다. 마약이나 약물 중독에 빠지고요. 그리고 결국 정신적인 문제에 딱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올바른 치유 사역들이 복음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정말로 올바른 서밋에 대한 정확한 답들을 여러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정확한 답들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학생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학생들 부모들의 기대에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이들이 어릴 때 공부하라, 그래서 좋은 대학 가야 된다, 좋은 직장 가야 된다,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아이들에게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런데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을 가진다, 물론 다른 사람 보기에는 그럴듯하지만은 결국은 그 내면에는 엄청난 문제들을 많이 갖고 있어 스트레스 가운데서 많은 부분을 뛰어넘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부분들 또한 없지 않아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올바른 서밋에 대한 우리 아이들이 축복의 비밀들을 찾아낼 수 있도록. 결국은 여러분,
메시지 가운데 그렇게 말했습니다. 세상 썸이 되기 전에 영적 썸이 돼야 된다 했어요. 대통령 되기 전에 영적 서밋에 선 대통령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 법관 이전에 영적 서밋이 먼저 돼야 된다라는 거. 법관 되면 이미 늦어요. 대통령 되면 이미 늦어요. 그래서 먼저 영적 서밋이 돼야 된다는 거. 근데 중요한 것은요, 세상 서밋 영적 1%의 사람들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어요. 영적 서밋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0.1%의 소수의 사람들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데, 세상 서밋이냐 영적 서밋이냐. 여러분, 정말로 우리 하나교회 모든 부모님들은 서밋에 대한 정확한 올바른 답을 가지고 우리 후대들을 정말 영적 서밋으로 세워나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입니다. 서밋에 관한 성경의 이해입니다. 성경적 이해입니다. 서밋할 때 일반적인 의미는요, 성경적인 의미 이전에 일반적인 의미는 서밋할 때 무엇이 서밋이냐, 여러분 산 꼭대기, 이게 서밋입니다. 정상, 산 정상 있죠. 이게 일반적인 의미의 서밋입니다. 우리 사람들 관계 속에서는 어떤 면에서 서밋하면은 어떤 성공자의 그룹들, 소수지만 성공자의 그룹들, 이런 사람을 서밋이라고요. 또 왕이나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을 서밋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얼마만큼 사람들이 많이 가졌느냐, 가진 것에 의해서, 그리고 얼마만큼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느냐, 그가 갖고 있는 자리, 위치에 대해서 서밋이다, 서밋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의미의 서밋은 원래는 산 꼭대기가 서밋이에요. 정상, 그게 서밋이에요. 성공자의 소수의 그룹들, 이 사람들이 서밋의 그룹이고, 또 더 쉽게 말한다면 왕이나 대통령 이런 사람 다 서밋이죠. 그러면서 얼마만큼 사람들이 돈도 가지고 있느냐, 권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 사람이 어떤 자리에 있느냐, 위치가 어느 정도냐, 그게 서밋이냐 서밋이 아니냐, 그걸 보고 기준이에요. 서밋의 기준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서밋은 뭐냐, 성경은 바로 일반적인 이런 의미의 서밋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서밋은 정말로 제대로 무엇을 하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쓰임 받는 자가 바로 쓰임 받는 자가 서밋이라는 사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가 서밋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7절, 28절은 서밋의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축복까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에게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처음부터 주신 약속이, 하나님의 형상 가진 우리에게 주신 축복된 약속이 서밋의 축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잘 아셨지, 신명기 33장 29절입니까? 이스라엘이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호와는 내 영광의 칼이시고 대적이 우리 무릎 앞에 무릎 꿇는다 말씀했어요. 내가 대적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29절 마지막에 보면 대적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말씀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서밋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구원 얻은 백성들은 대적의 높은 곳을 밟게 된다는 것,
여호와가 영광의 칼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그리고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결국은 대적의 높은 곳을 밟게 된다는 것. 무엇을 말합니까? 서밋에 대한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서밋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서밋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서밋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결국은 뭐냐? 사단이 속에서 서밋의 자리에 세워놓고 실패시킨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축복 속에 들어서지 못한다면 악한 사단이 결국 하는 방법이 뭐냐? 세상 서밋을 만들어놓고 인생들을 만들어놓고 사단이 무너뜨리는 방법이에요. 세상 성공으로 서밋을 만들어놓고 결국 무너뜨리는 거,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3장 5절입니까? 뭐라 했습니까? 아담에게 찾아와서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했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거. 이게 마귀가 인간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서밋의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거. 창세기 6장 4절에 보면은 결국 인간을 육신으로 만들어서 육신적인 성공을 바라보게 하고 세상 성공을 바라보게 하면서 결국 네피림 시대에 빠져들게 만드신 겁니다. 이게 사단이 심어놓은 서밋이에요. 그리고 잘 아시듯이 창세기 11장 4절에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공시켜놓고 무너뜨린 것이 사단의 전략인데 사단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서밋의 자리에 만들어놓고 세워놓고 결정적인 순간에 결국 무너지게 만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거의 이 속에 다 무너지고 있어요. 이 속에서. 그러면은 세 번째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쓰시는 서밋은 누구냐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쓰시는 서밋은 누구냐? 간단합니다. 바로 세상 앞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리고 치유하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서 세상을 살리고 치유하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쓰시는 서밋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땅끝은 무엇을 말할까요? 물론 거리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거리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땅끝은 어떤 면에서 서밋의 현장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서밋의 현장. 서밋의 현장.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로마 오늘 본문에 읽었죠. 로마도 보아하리라. 왜 로마를 보아야 하느냐? 사실은 그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들이 모여 있는 현장이기 때문에 그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언약 붙잡고 바울이 나갔다는 사실을 보게 돼요. 다시 말하면은 땅 끝이 어디냐? 어떠면 서밋의 현장이 땅 끝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쓰시는 서밋은 뭐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치유하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쓰시는 서밋인데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이 서밋에 필요한 현장이 뭐냐면은 땅끝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현장인데 땅끝은 악한 사단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 강대국이 할 수 있고 강도기로 할 수 있고 어떤 면에서 이 강대국수록 모든 것 다 모여들잖아요. 그게 땅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로 렘넌트들 한번 살펴보면 렘넌트 일곱 명들은 이 서밋의 축복을 누린 사람들인데요. 사실은 중요한 것은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서 노력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단순히 어떤 이들에게 어떤 자기의 행복을 누린 사람이 아니고요. 또 당시에 어떤 현장을 지배한 사람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이 렘넌트 일곱 명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셔서 세상을 살리고 치유하는 일을 하셨는데
대표적으로 성경에 보면은 요셉 보세요. 자기 환경과 자리 위치 상관없이 위치 상관없다라는 거. 여기에 요셉을 보면은 총리가 되어서 서밋이 된 것이 아닙니다. 이미 노예로서 노예 신분이지만은 신분은 노예지만은 요셉은 서밋에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창세기 39장 4절부터 6절을 보면은 보디발이 요셉을 보면서 고백한 내용이죠. 보디발이 요셉을 보면서 그래서 보디발의 모든 것들을 요셉에게 다 위임해봤잖아요. 요셉으로 말미암아 보디발의 밭과 소출까지 복을 내리시고 그러니까 보디발이 아예 이것을 보고 모든 것들을 요셉에게 위임한 이 사실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에게 환경이나 자리가 중요치 않다라는 것. 환경이나 자리가 중요치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세상을 살리고 치유하는 자로서 있다면 그 환경과 그 자리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무엇으로 세우느냐? 노예 같은 현장이라 할지라도 스미스로 세우셔서 그 있는 현장에서 승리토록 하신다라는 것.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스미스 아니에요. 이미 노예로 있을 때의 스미스였어요. 노예. 여러분 잘 아듯이 다윗 시편 78편 70절 72절에 보면은 목동을 잃었을 때 목동을 잃었을 때 그리고 사무엘상 17장 17절 18절에 보면은 이새가 다윗에게 서밋 훈련을 시켰는데 전쟁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심부름을 시키면서 뭐를 구해와 뭐를 갖고 오라 했습니까? 정표를 구해와라 했어요. 이미 스밋 훈련을 다윗에게 이새가 시킨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듯이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면은 다윗이 악기 들린 사울의 영적인 문제를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물리친 사실을 보게 돼요. 중요한 우리에게는 우리는 환경이 중요하다, 우리는 자리가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 다윗은 목동을 잃었을 때 심부름하면서 사울왕 앞에서 이미 왕이 되기 전에 스미스로 썼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모세 보세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호레삼 떨기 나무 불꽃 가운데 타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죠. 바로 그때가 언제입니까? 80세입니다. 나이 많은 80세 노인 모세. 하나님 언약 붙잡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모세를 스미스로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지도자로서 귀중하게 쓰셨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많은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핑계대느냐? 나는 환경이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나는 자리가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환경과 자리가 필요치 않다라는 것. 중요한 언약을 붙잡는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스미스로 세워나가신다는 사실이에요. 나이가 많아도 상관없어요. 모세는 80세 때에 스미스로 쓴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요, 우리는 어떻게 이 스미스의 축복을 누릴 것인가? 어떻게 스미스의 축복을 누릴 것인가?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 좀 붙잡을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스미스로 쓰시고자 하시는 이유를 알고 언약부터 붙잡는 겁니다. 이유를 알고 언약을 붙잡는 것입니다. 서밋의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떤 면에서 진짜 하나님 모르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병들어 있고 성공했다 할지라도 결국은 더 큰 문제 가운데 무너지기 때문에 그들에게 바른 그리스도 증거에서 살리고 치유하는 것이 스밋의 축복을 주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들을 살리고 치유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스밋의 축복을 주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데 스밋의 축복의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데 창세기 1장 27절 28절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죠. 신명기 33장 29절 여호수아에게 1장 3절에서 9절
모세와 함께 있던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능히 당할 자 없게 하겠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60장 22절에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뭐요? 강국을 이룰 것이라 했어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주는 그리스도시다 고백하신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스밋의 축복을 말했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가라.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진 주님께서 그 일을 하는 자에게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셨다. 영원한 보장으로 주신 것이 뭐냐? 서밋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어. 사도행전 1장 8절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힘을 얻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같이 서밋에 대한 언약이에요. 이 언약을 딱 붙잡고 이러면 뭐 하면 되느냐? 각인되도록 하면 됩니다. 각인되도록.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서밋의 축복을 주시려고 하느냐? 여러분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병든 사람을 살리고 치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부분들은 뭐냐? 서밋에 대한 언약을 딱 붙잡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붙잡으면 되느냐? 각인될 정도로. 실제로 우리 영혼 속에 깊이 뿌리 내리도록. 뿌리 내리는 만큼 이게 뭐로 나오느냐? 열매가 나오게 돼 있어. 그리고 여기에 끝나는 게 아니죠. 결국은 이게 우리의 모든 체질화되도록 이 스미스의 언약을 딱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주위를 살펴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져 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조금만 도와주고 조금만 양보하고 도와주면은 여러분 우리가 쉽게 사람들의 마음을 열게 되고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된 비밀들을 전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중요한 것은요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스미스의 축복을 누르게 되느냐. 지금 하고 있는 일 있는 자리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스미스의 축복을 누리느냐. 먼저 이유를 알고 거기에 대한 언약을 붙잡는 것이고 두 번째 지금 하고 있는 일 있는 자리 이게 스미스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일이고 자리라는 겁니다. 자 성경 한번 보세요. 몇몇 사람들 좀 제가 말씀드리고요. 양을 치는 들판에서 누굽니까? 양 치는 들판에서 스미스의 축복을 누렸어요. 이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청소하면서 신부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성전에서 청소하면서 신부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그러면서 소를 몰고 밭을 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엘리사는 소를 몰고 밭을 갈다가 엘리야의 부름을 받았죠. 지금 하고 있는 일, 있는 자리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리에 있느냐, 어떤 큰 일을 하고 있냐, 그것보다도 지금 하고 있는 일,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전부 다 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스미스로 세워진 사실을 보게 돼요. 갈릴리 고기 잡는 어부들, 바로 제자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보면은 갈릴리 이들이 고기잡이하여 어부로서 고기 잡는 그 현장에서 제자로 부름받은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나는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단 하나도 그냥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는 사실. 그냥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교회, 학교, 직장, 여러분 교회에서 일어난 일도 마찬가지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직장에서 마찬가지고 그 모든 일들이 그냥 일들이 아니라는 사실. 하나도 그냥 있는 일이 있을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모든 만남과 모든 일 속에서 뭐를 찾아내면 되느냐? 하나님의 축복을 찾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언제 어떻게 섬세 축복을 누리느냐? 위기
당할 때에 또 위기와 함께 문제가 올 때에 이때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낙심하고 포기하는데 절대 기회로 붙잡으라는 사실이에요. 위기와 문제 왔다. 여러분 이미 그리스도는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끝냈습니다.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에게 있는 위기와 문제는 뭐냐?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로 주신 거예요. 그런 말로 제대로 된 영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기회로 주신 거예요. 참된 영적인 축복의 비밀에 눈이 열게 하기 위해서 기회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절대 기회로 뭐 하라고요? 붙잡으라는 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일반적 서밋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 지도자 그룹,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지도자 그룹을 일컬어서 서밋이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쓰임받느냐? 그 사람이 서밋이에요. 하나님의 축복하심 속에 있지 않으면 사단이 그 사람을 공격해서 결국은 서밋의 자리에 만들어놓고 가도록 만들어놓고 실패시키는 것이 사단의 방법이에요. 왜냐? 서밋에 섰다가 넘어지면 그 사람 속에서 그를 그에게 주시 그 사람을 따르는 그 사람이 미치고 있는 영향들이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서밋이 넘어지면 넘어지는 만큼 더 큰 영향들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사람들을 서밋으로 만들어 놓고 사단은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서밋의 축복을 받아 누려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셔서 살리고 치유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 이게 우리를 축복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서밋으로 세우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렘넌트 일곱 명들은 하나같이 그들이 노력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해서 서밋된 게 아니에요. 사실 이미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환경과 자리가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중요한 언약 붙잡고 지금 하고 있는 일 있는 자리에서 언약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위기가 문제 올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서밋으로 세워진 사람들을 보면은 위기와 문제 올 때 얼음 당했을 때 또 절대 망대가 만들어진 사람들 또 보면은 하나님 하시는 방법이 그러한 방법도 돼요. 하나님 하시는 방법이 뭐냐? 절대 망대가 만들어진 사람 보면은 거의 어려운 가운데서 기도의 비밀 가지고 절대 망대로 세워졌던 사실을 보게 돼요. 그런 위기와 문제 있을 때 절대적인 기회로 붙잡으라는 거. 어떤 기회냐? 내가 깊은 기도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 영성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 참된 영적인 축복의 눈이 열릴 수 있는 기회, 기회로 딱 붙잡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한 시대에 서밋 전쟁의 시대에 올바른 영적 서밋으로 많은 사람을 여러분 통해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장 9절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뭐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함이라.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후대들을 한 시대의 영적 서밋으로 세워가지고 많은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택하신 이 일을 해서 택하신 족속으로 우리를 삼으셨어요. 왕같은 제사장에서 우리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거룩한 나라로 부르시고서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불러가지고 그렇게 부르는 이유가 뭐냐? 그의 귀한 빛의 역사를 세계 어두운 곳에 선포하기 위함이라 말씀했어요. 정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올바른 영적 서밋에 서서 서밋 전쟁 시대에 서밋의 귀한 축복된 역사를 누림으로 여러분께는 많은 현장들이 살아나는 그런 축복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은 우리 렘넌트들이 서밋으로 쓸 수 있도록 일에 발판 되어주십시오. 렘넌트를 서밋으로 설 수 있도록 정서적인 발판도 되어주시고요.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렘넌트들이 서밋으로 설 수 있도록 한 사람의 서밋이 올바르게 세워지면 그 사람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영광들이 현장에 드높아지게 되어 있어요.
서밋 전쟁의 시대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영적 1%의 사단의 서밋 가진 자들이 세상을 어렵게 만들고 있어요. 이게 우리는 하나님의 서밋, 영적 서밋을 쓴 우리 레멘트를 세워나감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경관 진들이 현장에 패해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축복의 역사들이 여러분 눈앞에 보여지는 그런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 이번주에도 작은 망대 찬양하십시다. 우리 찬양팀들도 찬양했던 부분들이죠. 작은 망대 누구나 갈 수 있지만 누구나 갈 수 있지만 아무도 갈 수 없는 곳 누구나 가를 원하지만 아무도 줄 수 없는다 내 안에 작은 망대 그곳에 생명의 빛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누구나 갈 수 있지만 누구나 갈 수 있지만 아무도 갈 수 없는 곳 누구나 나를 원하지만 아무도 줄 수 없는다 내 안에 작은 밖에 그곳에 생명의 빛이 주네 그 어떤 문제 속에도 위험한 문제 속에 그 빛을 바라
말씀들 가지고 한번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서야 할 자리가 있다면 영적 서밋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서밋의 축복이 무엇이냐, 그 답을 가지고 지금 무너지는 사람들을 도와야 될 것이고, 올바른 서밋의 축복이 무엇인가, 그 답을 가지고 우리의 후대, 우리의 자녀들을 도와야 될 것입니다. 부모가, 교회가 서밋의 자리에 서야 될 렘넌트들의 발판이 되어야 되고, 기도의 발판이 되어야 되고, 또 정말로 우리 렘넌트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는 교회와 우리 모든 부모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 모두가 영적 서밋에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후대들이 정확한 언약 붙잡고 서밋 전쟁의 시대 영적 서밋에 서서 사단의 견고한 진들을 파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우리의 모든 현장에 만들어가는 그런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우리 후대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예수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 주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정말 이 안에 치유와 후대와 237 선교 25의 응답들을 준비해놓고 우리를 인도해 나가고 계십니다. 이 축복된 응답을 확인하는 기중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이 일에 앞세우신 우리 모든 교육자들과 중직자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안에 진행되는 훈련들과 또 237 나라들 놓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제자들 붙여주셔서 절대 망대들을 만들어가는 귀한 선교 현장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이번 여름에 받았던 메시지, 우리가 한 해 동안 성취될 정확한 말씀들이 다 나왔습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망대 만들어가며 참된 우리에게 비전의 망대를 만들어가고 꿈의 망대를 만들어가고 사단의 공중 건세 잡은 자를 깰 수 있는 이미지 망대를 만들어가면서 해보니 또 드론이 우리에게 주신 파워 힘 가지고 실제적인 우리 현장의 망대를 만들어가는 이 일에 쓰임받는 귀한 축복이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정확한 언약 붙잡고 영적 서밋에 서서 한 시대에 앞서갈 수 있는 미래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또 금요 전도학교 때마다 우리가 하는 기도 제목들 있습니다. 기도 제목들을 확인하면서 여러분 개인과 가정의 기도 제목들 가지고 힘주시는 대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주 앞에 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언약들을 붙잡고 서밋 전쟁의 시대에 올바른 영적 서밋을 할 수 있는 귀한 축복된 하나님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불의 서밋들이 세상을 만들어가고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고 세상을 만들어가는 이러한 시대 속에 악한 사단이 서밋을 심어서 결국은 성공해놓고 무너지는 성경 성답을 찾아.